Ecco.바꿔야 되는구나. 자. 휴가 간 사람들이 꽤 있나 보구나. 아니, 어제 스마트 얘기하더라고. 요즘 휴가철이 이제 안 갔으면 좋은데, 그지? 합격하고 좀 편하게 놀러 다니면 좋은데. 근데 부모님이 가자 그러면 어때요? 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지? 그래, 그건 그렇고. 오늘 수업은 일단 관계대명사 저번 시간에 쓰면 숙제 낸 거 있지 않나? 그 프로라고 주문제들이 있지. 펴봐봐. 쌤이 열 문제 타이프 쳐주지 않았나? 맞지? 상훈이 없어? 이란. 우선 요 문제 좀 풀고, 응?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 형용사 부사 문법 정리하자. 네? 근데 형용사 부사 끝나고 나서 독해할 거야. 네? 형용사 부사를 오늘 끝내놔야 다음 주 월요일 날 비교하면서 품사편을 마무리 시킬 수 있거든. 네? 독해는 뭐 다음 달에 더 해도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해. 네? 자, 그러면 자 문제 먼저 펴봐봐. 다음 중에 어법상 이제 틀린 걸 찾는 거야. 조지 오케프는 is known 동사 두 줄 쳐봐. 알려져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는 주되게지, 주되게. 뭐 때문에? 페인팅스, 그림들 때문에. 후 관계되면서 일단 동그라미 이렇게 쳐봐. 근데 여기서 후를 쓴 게 어떠냐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 그럼 후를 쓰려면 우선 조건이 어떠니 뒤에? 주어가 빠져야 되지 않아? 그리고 선행사도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않나? 근데 뒤에 주어 she가 살아있지 않아? completed 동사 두 줄 쳐봐. 그리고 뒤에 문장이 뭐가 빠진 거야, 그러면? completed 동사의 목적어가 빠지는 거 아니야? while 접속사 동그라미 쳐서 뒤는 while 절로 쭉 날려버리고. 맞나? 그러면 격을 쓰면 무슨 격을 썼어야 돼? 목적격. 근데 선행사도 사람이 아니지. 페인팅스에서 그림들에서 사물어 아니야?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위치. 위치에 관계대명사를 써야지. 대세 써도 되고. 대세 관계대명사는 사람 사물 가리지 않고 쓰는 거니까, 그지? 맞나?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나 요 문제는 답이 3번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자, 2번 들어가자. 로마는 이지동사 두 줄. 이다, a beautiful city. 아름다운 도시인 겁니다. 일단 위치에 관계대명사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뒤에가 이제 소위 불완전한 문장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 관계대명사 쪽으로 대명사가 빨려 들어가 있는 거잖아. 반복되는, 그치? 이거 좀 무슨 말인지 알아듣자. 뒤에 봐봐. People이 주어네. Have branded 동사 두 줄 쳐서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섞어 왔습니다. 뭐든 현대를 with ancient 고대와, 그치? 맞나? 뒤에 빠진 거 있어 없어? 없지 않니? 그죠. 뭐 뒤 문장에 있어서 people이 주어고 have blended가 동사고 the modern A with the ancient B, A와 B를 섞다, 그치? 관계대명사 자리 아니지 않아? 접속사로 연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도시라는 장소니까 접속사 뭘 쓸까? Where로 고치면 되지. 맞나? Where로 고쳐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뭐. 앞에가 선행사가 시간이었다면 when으로 연결했을 텐데, 그치? 방법이 뭐? How로 연결할 텐데, 그치? 원인이면 why로 연결할 텐데, 그치? 맞나? 자, 근데 스미 새로운 걸 좀 주문해 볼게. 2번 답을 접속사 where로 고치지 말고 관계대명사를 그냥 쓰는 걸로 고쳐봐. which의 관계대명사를 그냥 쓰는 걸로 고치면 어떡할까? 어떻게 고칠까? 그제 여기 봐봐. 나 스마트 기억 좀 해보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고 뒤에 문자 이제 불완전하게 오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있을 때? 전치사. 이럴 때는 뒤에 문장이 어떻다 그랬어? 완전하다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이 문제는 위치의 관계대명사를 그냥 쓰려면 그 앞에다 전치사 하나 놓으면 되잖아. 전치사는 모를까? 선행사 시티를 위치 쪽에 넣어봐. 아름다운 도시 안에서 사람들은 현대와 고대를 섞은 거지, 그치? 안에서, 뭐, 이니치, 그치? 인전치사를 위치 앞에 둬도 되지? 이렇게, 이니치. 아니면, 그냥 접속사 외우를 그냥 고쳐놓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나? 여기까지 생각해 봤어? 답을 이제 2번이 틀렸습니다 하고 찾는 건 좋은데 해결하는 방법을, 그치? 외어로 고칠 수도 있지만 인위치, 그치?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않았나? 여기까지 생각해 봤어?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치? 3번은 어디 들렸어? An old woman is sitting 동사 두 줄. 한 나이 먹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Railway carriage, 철도의 carriage 안에 앉아 있습니다. 위치 동그라미 쳐. 뒤에 notice 동사 두 줄 쳐. 대동그라미 쳐봐. 뭐 관계대명사 쓰려면은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 근데 뒤에 문장이 주어가 누구야? 그녀가. notice가 동사 아니야? 목적어가 뭐야? 데티아를. 그치? 그녀가 데티아를 주목하거나 알아차리고 보는 거지. 그치? 그럼 문장 자체가 완전한 걸로 봐야 되지 않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접속사 앞에 캐비지라는 장소니까 where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써서 고쳐도 좋고 근데 안에서니까 in which 이렇게 고쳐도 되고 똑같은 패턴인데 위에 문제라. 맞나? 해석 좀 깔끔해 다시 불러봐. 아, 한 나이 먹은 여성이 이즈스팅 앉아 있습니다. 레일웨이 캐리지 기차의 캐리지 어떤 이제 이렇게 칸을 얘기하는 거야. 그녀가 대티어를 알아차렸습니다. The man approached her. 그녀의 반대편의 남자가 is holding 동사 두 줄 가지고 있다. An orange in his hand. 한 그의 손에 하나의 오렌지를 가지고 있고 또 looking out of window.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다는 거. 그치? 요 looking은 앞에 holding하고 같이 걸린 걸로 봐야지. 뭐 그치? holding, looking 이렇게 같이 걸린 걸로 봐야지. 4번 가자. 아, you should put 동사 두 줄. 너는 너야만 안다. plant를 넣어야 된다. 너의 피시 탱크 속에 나무를 넣어야만 합니다. because 동그라미 쳐. 왜? 그들이 produce 동사 두 줄 쳐봐. 억세 산소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후 동그라미 쳐봐. 어떤 산소야? 물에서 dissolve 용해되어지고 녹는 맞나? 답은 2번이 관계되면서 종류가 틀렸지. 뒤에 dissolve 동사 주어받아서 관계되면서 다니는 맞아. 근데 앞에 선행사가 oxygen 산소 아니야? 사물. 사물이니까 뭘로 썼어야 돼? which 이렇게 썼어야 이제. 근데 이 문제는 좀 오타가 있지. dissolve 동사 두 줄 쳐봐. 이 dissolve 동사 주어는 어느 걸로 봐야 돼? 그 앞에 선행사를 주어로 봐야 되지 않니? 아니 잠깐 여기 좀 봐봐. 여기다 여기 머리 들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동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치? 만약에 이 동사 앞에 주어가 있다면 이렇게 맞추지만 동사 앞에 주어가 없으면 이 동사의 주어는 어느 걸로 봐야 돼? 그 앞에 선행사를 주어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그 dissolve 동사의 주어는 어느 걸로 봐야 돼? 앞에 oxygen, 산소 얘를 주어로 봐야 되지 않나? 단수 아니야? 그럼 dissolve 동사도 s 붙였어 이제 dissolve, 그치? 오타야 오타. 거기는 밑줄 안 쳐둔 거니까 오타로 봐야지 오타. dissolve, 그치? 그 동사 왜 s 붙여야 되는지 알겠어? 동사가 단수일 때는 s 붙이는 거야. 킵의 동사도 보자. 물속에서 용해에 대해서 물고기에서 킵 동사도 바꿔야 되는구나. 킵의 동사도 S 붙여. keeps, dissolves and keeps. 그치? 양쪽 다 고쳐야 되는구나. 왜? 얘도 타구나. 마치고 3번, 2번을 위치로 바꿔놓고 그 앞에 선행사 억센 산소잖아. 그치? 그 산소가 단수니까 dissolve나 keep의 동사 전부 다 s 붙여야 되는 거지. 그치? dissolves, keeps 다 붙여야 된다. 자, 5번 들어가자. 다음 중에 어느 문장이 틀렸어? 몇 번? 몇 번? 1번에서
the prime rate is 동사 두 줄 rate rh 동그라미 쳐봐. 그 위치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쓴 거 어때? 뒤 문장 완전해야 되지 않아? 뒤 문장 봐봐. 뱅크가 주고 랜드가 동사 두 줄 쳐놓고 money 목적어 투 전치사에 걸려서 best customers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야? 뒤 문장 완전한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맞지 뭐. 근데 애 쓴 건 어때 전치사? 선행사 레이트를 땡겨봐. 비율로 네, 비율로 속도로 at the speed, at the rate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 비율이나 속도일 땐 전치사 애 쓴 건 맞아. at the rate, at the speed 이렇게 쓰는 비율. 관사할 때 우리 문제 푼 거 있잖아. 60마일의 속도로 at the speed of 이렇게 쓰지 않았어? 아니 잠깐 여기 좀 보자. 그러니까 순맥이는 지금 관계대명사 위치 앞에 에세 전치사를 이렇게 물려서 썼잖아. 그러면 뒤에 문장이 일단 완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완전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에세 전치사 쓴 건 어떠니? 이걸 지금 생각해보는 거잖아. 그러면 뒤에서 엮을 건 없었잖아 문제가. 그치? 그래서 앞에 선행사를 위치 쪽에 넘겨본 거지 레이트를. 그치? 비율로 비율로. 그치? 2번은 어때? Look at the mountain. 산을 보아라. 후주 관계대명사 소유격 동그라미 쳐봐. 소유격을 쓸 때는 어떤 특징이 일단 있어? 뒤에 명사가 바로 붙는 특징이 있지 않아? 보니까 탑의 명사가 바로 붙어 있지 않니? 해석해봐. 정상을 가진 산. 소유격자리 맞네. 근데 선행사가 마운틴의 사물이면 후주하고 어브위치 두 개 있다 그랬지 않았어? 후주는 어느 때? 후주 명사, 어브위치는 어브위치 더 명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탑의 명사 앞에 정관사 더 없으니까 후주 쓴 거 맞지 뭐. 그런 논리라면 3번이 틀린 거지. 그치? She asked 동사 두 줄. 그녀는 나에게 질문 하나 했습니다. 자, of which에 관계되면 소유격 쓰지 않았어? 그럼 뒤에 명사 answer, 답이라는 명사가 붙어 있지 않아? 답을 가진 질문 아니야? 소유격자리 맞네? 근데 선행사가 question 사물이잖아. 근데 문제는 뒤에 명사 answer 앞에 정관사 더가 안 붙어 있잖아. 그치? Who주야? Of which야? Who주 answer 이게 돼. Of which를 쓰려면 of which, the answer 정관사 더를 붙이든가. 얘들아 잠깐 다시 한번 여기 보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소유격에서 특징이 뒤에 이제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붙는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 해석은 의나 가진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잖아. 근데 선행사가 사람이면 소유격이 뭐야? 후즈. 사물일 때는 뭐야? 후주 명사 그리고 of which 더 명사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기억나지?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지 뭐. 엔서의 명사 앞에 관사 없으니까 후주로 써야지. 아니면 of which를 쓰면 the answer 이렇게 쓰든가. 그죠? 오케이 오케이. 3번 답이 틀렸지 뭐. 3번 답 찾았어? 찾아냈어야 되나? 6번은 어디 틀렸어? 유니셉. 컴마 컴마 갈로를 묶어. 어떤 유니셉이야? 수백만 달러의 버시트는 예산이지.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가진 유니셉프가 프로바이스 동사 두 줄 제공합니다. The it's many service. 그것의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Thanks to는 덕분이지.
Voluntary는 자발적인 걸지, contribution은 뭔가 기여하고 공헌한 걸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컴마 끊어봐. 뭐였어? 위치, 위치 관계되면서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뒤에 컴동사 일단 두 줄 쳐놔봐. 일단 선생님이 좀 물어보자. 여기, 여기 봐봐. 머리 들고. 저기 처음에 여러분 어떤지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정리할 때 관계대명사는 뭘 가지고 관계대명사를 한다 그랬죠? 뭐 접속사 and하고 반복되는 대명사 is이 합쳐진 이게 관계대명사라 그랬지 않았어? 기억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합친 게 관계대명사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름도 뭐라 그랬어? 접속대명사라 그랬잖아. 문제 봐봐. 그러면 어디가 틀렸니? 얘들아, 지금 접속사 기능이 두 개가 있잖아. 앞에 엔드도 동그라미 쳐봐. 위치에 관계대명사 걔도 안에 접속사 성격이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접속사 하나는 지워야지. 엔드 지워버려. 선생님, 나는 엔드 써야 되겠어. 그럼 위치에서 어떻게 할까? 접속사 기능을 빼버리고 대명사로 쓰면 되잖아. 댐. 댐으로 바꿔 끼든가. 엔드를 쓰고 싶으면 댐으로 바꿔 끼든가. 이거 지금 맑게 알아듣니? 엔드를 지워서 위치에 관계되면서 하나를 갖고 연결하든 아니면 엔드를 쓰려면 위치에 관계대명사에서 접속사 엔드 빼버리고 대명사 댐으로만 딱 남겨놓든 그치? 그렇게 하라는 거지? 자 잠깐 스마우 얘기 좀 하고 자 문제 다시 풀자. 여기다 머리 들어봐. 뭐냐면 저기 봐봐. 문법적으로 얘기하자. 1 더하기 가로는 2야. 문법적으로 얘기해봐. 가로가 답이 뭐지? 1이지.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지.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 이것도 맞는 이야기 아니야? 그제?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폭넓게 해야 돼. 그 대신 이제 이런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잖아 여러분들은. 그치? 그럼 누구 도움이 필요한 거야?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겠지. 그치? 가져와서 선생님 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되지. 근데 여기를 이렇게 가져왔어. 이렇게 가져왔으면 어때? 이건 안 된다. 그제? 그래서 또 설명을 해주겠지. 그제?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하나로 픽스 시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그래야 사실 문제가 풀리는 거야. 다시 한번 3번, 4, 6번 문제 뒤로 봐봐. 선미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얘기하지 않니? 첫 번째가 뭐였어? 엔드를 지워버리든가 아니면 엔드를 그냥 쓰고 싶으면 어떡하라고 위치에 관계대명사를 대무에 대명사로 고쳐버리든가 그러니까 위치에서 접속사 엔드를 빼버리는 거지 그치? 맞나?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엔드를 줄을 안 쳤으니까 엔드는 손대면 안 되지, 그치? 뒤에 위치에 관계대명사를 대모에 대명사로 그냥 바꿔 끼는 걸로 끝내버리지, 그치? 오케이. 자, 뒷장 넘기자. 자, 7번 들어가자. 다음 중에 맞는 게 어느 건가? 몇 번? 어느 게 맞나? 1번이다.
This is 줄 치고 동사 house 위치 관계대명사 동그라미 쳐주고 I lived 동사 두 줄 쳐주고 in my early days에서 in my early days는 전치사로 쭉 빼버리고 어린 시절 그제 자 섬하고 좀 잠깐 기억해 보자 여다 여기 보자 섬하고 또 기억 좀 해봐 머리 틀어 저기 쌤이 관계대명사를 이제 쓰는 자리는 뒤에 문장이 이제 불완전하게 온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 뒤에 문장을 이렇게 주어 동사만 줬을 때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그 앞에 선행사를 뒤로 넘겨서 을을 해석이 되면 불완전한 거지. 을을 해석이 안 되면. 완전한 문장이라 그러지 않았어? I lived 뒤로 house를 넘겨봐. 해석해봐. 나는 집을 살았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따라서 뒤에 문장이 어때? 완전한 문장인 거야. 그러면 관계대명사 자리 아니지 않아? 접속사 외우로 바꿔. 아니면 아까처럼 위치 관계대명사 앞에 전체 인을 쓰든가 인위치 이렇게 고치든가 그치? 2번 답은 어때? You are the only friend that 동그라미 understand me 근데 여기서 이제 대세 관계대명사는 이제 선행에서 the only friend 쓴 거 좋은데 the understand 동사는 앞에 주어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understand 동사는 선행사 앞에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한 얘기지 뭐. 그러니까 understand 동사는 only friend 얘가 주어로 봐야 되지 않아? 단순해. understand가 아니라 뭐야? understands에서 붙었어야지. 3번은 무조건 나오시지. 왜? 대세 관계대명사가 안 되는 두 개가 있잖아. 뭐? 앞에 전치사 쓰면 안 되고 또 대답에 컴마 있으면 안 되고 대세 관계대명사는 그 두 개를 못 쓰는 관계대명사 아니었어? 그자 너희들아. 그치? 관계대명사 대세는 그 두 개 못 한다 그랬잖아. 인데스는 안 되는 거죠. 그치? 오케이 오케이. 몇 번 답. 아, 4번이 좋겠다. 뭐 후에 관계대명사 쓴 건 무난하지 않아? 뒤에 동사 주어 빠졌고 선행사는 woman 사람이고 후후후 그제? 오케이. 자, 8번 하자. 펄스 화석들은 프로바이드 동사 두 줄 제공합니다. important evidence 중요한 증거나 자료를 제공합니다. to help 도움을 주는 거야? determine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야? what 동그라미 쳐주고 happened 동사 두 줄 쳐봐. 이시 있으면 안 되겠죠? 에이 관계대명사 저를 대명사 이시 땡겨진 거 아니야. 왔은 건 괜찮아 얘들아. 앞에 선행사 명사 없잖아. 와서 쓴 건 좋은데 있을 뒤에 쓰면 안 되지. 그잖아. 8, 9번은 어느 게 틀렸나? 몇 번? 오케이 오케이. 요 4번도 똑같은 얘기지 지금 그지? 맞나? 와 동그라미 쳐줘 데이트 쓰면 안 되잖아. 아 뒤에 문장이 It is now Sacramento 아 뒤에 문장이 이렇게 되면 완전하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관계되면 쓸 자리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it을 지우면 what에 관계되면서 쓸 수 있잖아 그치? 자 마지막 10번 문제 어디 틀렸나? 몇 번? 이것도 다 바로 나와야지 뭐 2번 왜? 복합관계대명사 쓰는 건 좋은데 후에 번은 무슨 격이야? 주격 아니야? 후에 번, 후에 번 얘네들은 다 격이 있잖아 얘네들도 그치? 근데 뒤에 문장이 못 빠졌어?
목적어 빠지지 않았어. 그 후에버가 아니라 뭐야? 후메버, 후메버. 만나. 뭐 복합관계대명사 해석은 이나 뭐뭐 이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제 만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문제는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자 일단 여기 보자. 지금 요 문제하고 우리 교재 문제를 섞어가지고 쫙 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상기를 해봐. 그러면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가 이제 완전히 되면 문제 막히는 게 없을 거야. 또 문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것을 또 와서 질문하고 다 답은 찾았어? 놓친 사람 있어? 없어? 답을 잘 찾으면 돼. 그리고 다음 주에 주간 모의고사는 선생님 관계대명사 쪽에서 내줄게. 관계대명사 쪽에서 쫙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치? 아 근데 주간 모의고사 영어는 문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휘 문제, 수법 문제, 생활 영어 문제, 독해 문제 하나씩 다 내니까 이 문법은 하나밖에 못 내잖아. 선생님 다음 주부터는 영어는 다섯 문제가 아니라 문법 문제를 좀 더 늘려서 낼게. 네? 그래야 적어도 한 세네 문제 내줘야, 그치? 체크가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지금 국사도 다섯 문제가 아니라 열 문제씩 이렇게 주니까, 그건 문제 주는 건 선생님들 재량이 맡기자. 네? 그러니까 최소 다섯 문제 기준으로 두고, 네? 근데 영어는 문법 문제를 한 세네 문제로 양을 좀 늘리자. 그래야 주간 뭐 테스트가 정답적으로 좀 될 것 같아. 그치? 오케이? 그리고 저기 뭐야? 일단 저기 스미 이제 채점을 이제 목요일날 할 거야.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스미 수업이 내일이구나. 내일 채점할 거야. 오늘은 이제 수업이 계속 있으니까 못 하는데 여기 머리 들어봐봐. 뭐냐면 저기 아까 이제 스미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꾸준해야 돼. 지금 오늘도 봐봐. 오늘도 저번 시간에 비해서 어떻게 돼? 휴가 간다는 애들 4명 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갔어야 되는 거야. 그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야, 부모님이 그러는데 뭐라 그러는 부모님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써야 돼? 근데 공부 때문에, 그치? 이번 올해 휴가는 다녀오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치? 되는 거 아니야? 그건 4명 빼고도 지금 한 두세 명이 지금 수업을 빠진 거거든. 이런 게 나중에 다 결과로 나오는 거야. 응? 그럼 좀 꾸준히 해봐. 그거 1년 못 참니? 어차피 이 길로 들어왔잖아. 그치? 그럼 1년 꾸준히 그냥 하고 노력하고 깔끔하게 끝내고, 그리고 어떻게 돼? 그리고 좀 재밌게 폼나게 살아. 그지 않아?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치? 나 여러분 그런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면 안 오고, 그치? 진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치? 그러니까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이 그래. 습관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보잖아, 그거는, 그치? 그냥 싸들고 어떻게 막 9시든 10시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동영상 이나 보자 그러고 들고 뭐 카페를 가든 아니면 도서관을 가든, 그치? 졸면서 뭐 한두 강 보다가 또 시간 때우고, 그치? 참말로. 그냥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여기 봐봐. 이제부터 수업을 빠지고 무단결석 그러면 집에 통보를 해줄 거야, 선생님이. 집에 엄마들한테 내가 통보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 집에 엄마들 전화번호 선생님한테 다 써줘, 줘봐. 그래서 선생님이 딱 문자를 넣어드리게. 응? 통화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귀하의 자녀께서, 그치? 오늘 안 왔습니다. 집에서 해결하세요, 그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엄마 아니야? 엄마가 제일 잔소리 많지 않아? 아빠야, 엄마야? 제일 무서운 사람 얘기해봐. 엄마가 제일 그래도 여러분 행동하는데
가장 많은 제어를 하는 사람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건 진짜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 아, 이거는, 아, 좀, 그런지 뭔가 좀, 그지? 있지 않으면은, 어, 게을러가지고, 진짜들, 그지? 저기, 절대, 휴가나 막 이런 거 가지만, 이제 저건 하자, 얘들아. 뭐냐면, 저기, 8월 중순쯤에 8월 15일 날이 무슨 요일이니? 8월 15일이 화요일이 이제. 그 공휴일이 이제. 그러면 8월 14일이 월요일이잖아. 그럼 월요일은 영혼 소비니까 쉬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보충을 할게. 응? 그래서 그때 8월, 그럼 그 토요일부터 쉬면 며칠 쉴 수 있는 거야? 4일을 쉴 수 있잖아. 그치? 하루만 딱 쉬면 4일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그치? 그때는 영어를 월요일 날 수업이 영어인데 그거를 전체 스케줄 봐서 보충을 하기는 보충을 할게. 응? 그래서 그때 한 4일을 만들어 볼 테니까는 그 전에는 공부해. 응? 어디 만약에 정말 가야 된다면 그때 가. 그때. 응? 그때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그때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 응? 고. 오케이? 수업 빠지고 그러지 마. 응? 여러분 저기 지금 학원에 면접을 하는 친구들 부럽지 않아? 그잖아. 여러분도 내년도에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되잖아. 그치? 여기 또 앉아 있을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형용사 부사 이렇게 들어가자. 응? 잠깐 쉬었다 가자.